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마 장이 상승 중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오늘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국민주로서의 이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하루 출발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4%대,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2.6%대의 안거리 매수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갭상승의 음봉을 살짝 내고 있지만 5장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브리핑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의 코스피의 순매수가 95%가 어제였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에 몰려 있었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의 순매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최대폭이라는 것을 어제 보셨었을 겁니다. 자, 코스닥의 이 동반 매수 상위로는 사실상 이제 DDR5에 관련주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라면, 반도체 가격 바닥론의 일부 반응한 것이라고 이제는 포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전자 반도체의 부품 장비, 소재, 설계, 모든 쪽이 지금 반도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 관련적인 테마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자, 여러분들 안 보셔도 이 그럴만 하죠. 자, 반도체, 부품, 설계, 장비, DDR5 소재, 카메라 모듈, 애플, VR, AI까지 모두 다 반도체에 땅거리 매수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장기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레벨4 성공으로 인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주뿐만 아니라, 자,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의 이 갭상승, 어제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 시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시간에, 아침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음봉을 살짝 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또 5G 관련 주들의 하락을 멈추고 돌리는 자리도 또 오늘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하면 사실상 연초에 ChatGPT 쪽과 AI 쪽도 같이 연관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죠. ChatGPT 쪽도 오늘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자, 단연 오늘의 모든 관점은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강한 반도체 섹터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지금 현재 이 점핑 양봉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배열 초입 종목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21선의 이 골드크로스를 만들기 일보 직전이죠. 다시 말해서 21선 지금 돌파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매매도 괜찮고요. 종가 기준으로 21선 돌파형 캔들이 나온 자리에서는 여러분 종가 배팅 꼭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는 자리라고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상반기 패턴 중에서는 사실상 제일 우상인 패턴이 좀 깔끔하게 좀 나오는 섹터는 선련 종목은 LX 세미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은 적지만은, 자, 여러분들 긴 차트로 패턴을 보시게 되면 다른 여타의 반도체 종목처럼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향 패턴으로 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올라가지 않은 종목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X 세미콘 접근도 괜찮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점핑 양봉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체크하다 보면 시스템 미디어가 오늘 점핑 양봉에서의 전고점 매물을 먹으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순매수로 지금 잡히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 미디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스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자, 수렴형 캔들 다음에 전고점의 물량을 받아먹는 장대 양봉이 났을 때가 오히려 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도 매수의 관점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원이
IPS입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골드크로스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60일선 볼파인 캔들이 나오는 종가 기준으로는 여러분 꼭 매수의 관점에서 보시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순 매수로 잡히고 60일선 볼파인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꼭 여러분들은 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어디서나 반도체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반도체주에 집중되는 점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날인데요. 오늘 공략주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자, 너무 일찍 준비해서 그런지 오늘은 반도체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패턴의 종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라파스입니다. 자, 라파스는요, 마이크로 리더 패치 제조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유드론 치료제형 마이크로 리더 패치로 올해부터 매출 성장 본격화하여 실적 턴어라운드가 절망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비만 치료제 임상 진행 예정으로 비만 치료제 테마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점핑 양봉에서 60일선 뚫게 되는데 특히나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 해외 증시 호조로 인해가지고 점핑 양봉이 아니라 이 갭상승은 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는 살짝 나오지만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60일선에서 걸쳐있는 자리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이 라파스에서 자사주를 최대 저점에서 많이 사 모아놓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이 행보를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 회사에서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6개월 동안 쓸어 담았는지는 앞으로의 이 라파스라는 종목이 행보를 우리는 예견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파스입니다. 오늘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좀 롱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손절가는 2만 천 원을 두고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장 중에는 반도체 소부장을 보되 종가 기준으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움직이는 셀트리온 삼행제와 같이 움직이는 바이오 소부장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파스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제조업체인데요. 목표가는 3만 원, 소저가 2만 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